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베르틴출 프로젝트 차이나 콘. 네, 요즘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남규 씨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촬영 준비할 때 보면 무슨 영양제 같은 거를 막 드시고 쉬는 시간에 또 보면은 무슨 즙 같은 거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계속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분위기가 약간 저 혼자 막 오래 살라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네. 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년초즙이랑 사과즙이랑 호박즙이랑 비타민이랑 아르기닌 정도? 남들 다 하는 딱 한 요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처음 들어봐. 조금 신경 얻고 있습니다. 역시 즙을 들이키는 모습에서 그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길래 항상 이렇게 생기가 충만하실까요? 이 차이나코드의 블로초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근데 블로초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백년 장수의 꿈을 안고 아둥바둥 산 사람 같은데요. 네. 전 사실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없습니다. 비법이라면 남보다 한 발 더 움직이는 거? 남보다 조금 앞서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비법 아닐까요? 저는 안 맞아요. 그냥 이게 남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이거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네. 저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열심히 즙을 빨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바쁘게 움직이면 꼭 쉬어져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어지간해서 쉬는 거를 본 적이 없는 맞아요. 분입니다. 차이나코드의 샤이닝스타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주 부민 씨가 유난히 더 예뻐 보이는 하루네요. 아, 그래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관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는데 중국어에 이런 게 있어요. 빙샤마. 어쩌라고? 약간, 약간 친구가 네,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네,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멋집니다. 한경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각종 집을 빨아먹는 저 저만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네. 남규 씨만 살겠다고. 어쨌든 건강 챙기는 건 좋은 습관이라고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자, 이제 한절기도 다가오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거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제 또 상반기 공채잖아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건강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 노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신난다. 말 만들어도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막 뭐 다 챙겨 먹고 또 아무리 비싼 거 먹어봐야 마음이 네. 병들면 이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골골거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일 편한 시간 여가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평범하게 즐기는 취미 활동이 뭘까요?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아,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뭐 영화 감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들끼리도 보고 가족들끼리도 보고 특히 연인들끼리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갑자기 달라지죠? 어쨌든 뭐 한국 분들 영화 보는 거 없으면은 여가 시간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정말 영화 보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중국 친구들이 영화를 본다 그러면 보통 뭐 PC방에서 보거나 뭐 어둠의 경로로 보거나 하는 네. 경우가 더 많았는데 집에서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중국에 가면 그 C로 시작하는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영화 멀티플렉스관이 많이 생기면서 또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관에 가서 직접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화 나오면 거의 다 가서 보는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보세요? 분들 많이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혼자 가서도 보세요? 뭐라고요? 혼자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국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의 역대 흥행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중국에서 통계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한경 씨부터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중국의 영화 역대 흥행 기록 탑 10, 10위부터 7위까지 알아볼게요. 10위, 로스트 인 홍콩. 중국에서 2015년에 제작된 영화로 감독이 주연까지 맡은 영화인데요. 자, 개봉 후 4일째부터 하루 박스오피스 340억을 이어나가 개봉 일주일 만에
1,700억을 가뿐히 돌파하며 중국 국산 영화의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되게 다르구나. 자, 이 로스트 인 홍콩의 인기는요. 코믹과 액션이 적절히 조화된 스토리에 진한 감동이 있는 휴먼 드라마가 요소로 잘 버무려졌다는 평가인데요. 로스트 시리즈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재밌겠는데요? 네. 자, 이어서 9위는요. 서유곡 요편입니다. 아, 서유기?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중국과 홍콩의 합작으로 2017년에 개봉이 됐던 작품인데요. 전편인 서유기 모험의 시작은 주성치가 제작과 각본을 맡았지만 이번 서유보교편은 서극 감독이 공동 각본과 연출을 맡았는데요. 와. 황당하면서도 기괴한 상상력과 CG, 기술력이 더해져 인상적인 비주얼을 선보이는 모험 판타지 코미디입니다. 전체적으로 특수 효과와 액션은 그레이트! 그러나 빈약한 이야기와 설득력이 부족한 갈등 해결 방식은 스튜핏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네, 8위는 쥔롱주의 잃어버린 전설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심용결은 중국판 인디아나 존스라 불리는 판타지 영화인데요. 우와. 삶과 죽음의 문을 연결하는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그린 영화로 원작 소설 귀치 등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네. 이 영화에는요, 중국 최고의 인기 여배우들 서기와 또 안젤라 베이비가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에다가 톱스타들의 출연으로 오래오래 사랑받았답니다. 자, 7위, 쿵푸요가. 믿고 보는 액션의 대가, 성룡이 유쾌한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가 공동 제작해 2017년 개봉했던 영화죠. 한마디로 쿵푸와 요가 문화권이 만난 성룡표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쿵푸 액션 씬인데요. 성룡의 영화 중 최대 흥행을 이뤄낸 쿵푸요가 성룡표 코믹 액션 연기가 아직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과연 성룡이네요. 네, 역시. 네, 제목 들으서부터 중국 영화라는 게 확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네. 10위에서 7위를 차지한 영화들은 다 중국에서 제작하거나 합작한 영화들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의 역대 흥행 성적 순위인데 중국 제작 영화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와, 10위권 안에 중국 영화가 벌써 4개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모티브들이 보통 다 이제 뭐 쿵푸라던가 아니면 서유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사전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이런 영화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9위는 서유보교편이었어요. 중국 영화계의 80, 90년대를 풍미했던 서극 감독의 작품이라고요. 서극. 네, 뭐 어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80년대부터 90년대 중국 영화계에서 황비홍과 동방불패, 선녀유혼 이런 영화를 빼놓고는 뭐 그런 영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 바로 앞에 얘기 나왔던 서극 감독입니다. 네. 네. 그리고 7위는 정말 믿고 보는 성룡 액션 영화네요. 쿵푸 팬더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쿵푸 요가입니다. 요가. 쿵푸와 요가의 만남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이 딱 제목만 봐도 스토리를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쿵푸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가 동작을 하면서 갑자기 영화가 반전이 되는 코믹 아닌가요? 네, 뭐 코믹과 액션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영화인데 좀 당황스럽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룡의 통쾌한 액션씬 때문에 보는 내내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7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이어서 남은 순위는 어떤 영화들이 차지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영화 역대 흥행 기록 탑 10. 지금부터 6위에서 3위까지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중간 주인공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중국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중국 인기 배우 리빙빙이었다는 사실. 그동안 2009년에 개봉한 아바타가 중국에서 유일한 흥행 수입 2억 불을 넘은 수입 영화였지만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3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과연 옵티머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리빙빙의 힘이었을까요?
5위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2주 만에 시리즈 최고 흥행작으로 거듭났고 시리즈의 인기가 덜한 우리 한국에서도 3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으며 남미, 유럽, 아시아 가리지 않고 제대로 흥행몰이를 했는데요. 정작 놀라운 일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대 모든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모자라 경악을 금치 못할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분노의 질주를 한 셈입니다. 4위는 몬스터 헌트. 2015년 개봉된 중국과 홍콩 합작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시선을 강탈하는 요괴가 나오는데요. 실제 배우의 연기를 CG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노력에 보답하듯 중국에서 개봉 첫날 하루 티켓 판매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할리우드의 몬스터 애니메이션에 식상하셨던 분들에게 중국식 몬스터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3위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입니다. 네, 10위권 안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무려 2개나 들어있는데요. 2015년도에 개봉했던 세븐 시리즈보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익스트림 시리즈가 2계단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 흥행 성적 10위권 안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수입 영화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이 영화가 태어난 고향이 미국에서보다 수입이 더 높다고 하니까 분노의 질주 다음 시리즈에는 판빙빙님 한번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중국에서 트랜스포머가 3억 불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이 네 번째 시리즈만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국이 계속 중요 무대로 등장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준 걸까요? 아무래도 이 애국심이 강한 또 중국 분들이 역시 우리나라가 나왔다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중국 분들이 보는 영화는 중국의 정서가 들어가거나 중국의 유머 코드가 들어간 걸 좀 찾아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몬스터 헌트는 이 슈렉에서부터 쿵푸팬더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연출했던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영화였다고요? 네, 이 몬스터 헌트는 요괴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영화 내내 CG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의 노하우가 바탕이 돼서인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1위와 2위는 어떤 영화가 차지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중국의 영화 역대 흥행 기록 탑 10. 마지막으로 1위와 2위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게 될 흥행 성적을 보유한 영화들 1위 후보로는요, 미너 그리고 전량2입니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영화는 바로 전량2입니다. 네, 중국 유명 배우 우징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전량2는요, 아프리카 내전에 휩쓸린 중국 특수부대 요원 출신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와 난민과 같이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웅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이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흐름을 타 흥행에 대성공한 영화입니다. 네, 얼핏 보면 전쟁 영화, 자세히 보면 영웅 영화, 더 자세히 보면 로맨스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야,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이 영화를 중국인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네요. 많은 걸 담았네요. 자, 이어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영화는 바로 맹연유입니다. 이 주성치 감독의 코미디 액션 영화로 한국에도 꽤 많이 알려진 영화죠? 네. 개봉 첫날 티켓 판매 수익은 약 510억 원. 단 하루 만에 3년간 촬영에 쏟아부은 제작비의 2배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야, 주성치 감독의 이 B급 유머가 통한 것인데요. 네. 너무 황당해 웃고 너무 어이없어 한 번 더 웃다 보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뭐 국내에선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빅히트, 히트사이트 인기 영화입니다. 네, 두 영화 다 들어본 영화네요. 한국에도 개봉을 했지만 크게 흥행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관객이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좀 코드가 달라서일까요?
아까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그 B급 유머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황당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당황스럽지만 자려고 누우면 네. 아까 그 뭐였지?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코드를 중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작년에 개봉했던 전랑2의 인기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데요. 네. 2위 미이너의 수입보다 조금 차이도 아니고 13억 위안이나 차이나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한경 씨가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흐름을 타면서 아마도 조금 더 흥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영화가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등에 맞춰서 개봉을 했으니까 아마 이 점도 조금 더 흥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2위는요 드디어 나왔네요. 미너. 이게 인어공주 이야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전혀 달라요. 초반, 예, 죄송해요. 근데 그 초반 설정이요. 부동산 부자가 이제 너무 투기를 심하게 해서 바다가 점점 오염되는 오염이 되고 있어서 미인 이제 인어들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너의 미인계로 꼬셔서 우리 방에 데리고 오면 이제 문어 삼촌이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미인계로 꼬셔와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 인어와 인간이 진실된 사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하는 거죠. 이 영화가 많은 영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중국 내 생긴 유행, 유행어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영화에서 네 굉장히 유행하면서 중국 내 유행어 저희는 잘 모르겠고 한국에 왜 어떤 영화 중에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미인어의 그 장면이 나와요. 아까 그 한경 씨가 꼬신다, 유혹한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要进来, 허베이 차마 야오찔라이 허베이 차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갈래?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된 게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그래서 약간 한국에서 네, 회자가 좀 되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영화들 중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1, 2위가 모두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위에 오른 영화들을 보면 딱 중국이 만든 영화다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 영화가 안 맞는다고 하면 한없이 안 맞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중국 영화의 매력이라고 느낀다면 오늘 살펴본 순위가 조금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국에서 개봉되는 중국 영화들이 있을 텐데 조금은 더 관심을 보고 지켜보게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열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중국 오늘은 중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쯔민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 반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아침잠 많은 제가 학교 안 가는 오늘부터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영사관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렇게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짠! 시안에는 대한민국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는 이유는 이제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동생이 그 어릴 때 여권을 만들어서 5년짜리 여권이라 그 여권이 만료가 곧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게 6개월인가? 6개월 맞나요? 6개월 정도, 6개월이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한데 그 동생 여권이 6개월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시안 영사관에서 여권을 이제 재발급 받았는데요. 이게 오늘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영사관에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영사관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근데 지하철 앞에 이렇게 치앤삥이나 아침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네요. 영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공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렇게 근처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이 건물도 굉장히 높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느낌이 새롭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추워. 사실 영사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여기 시안에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였나?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영사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크고 막 웅장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조금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을 내뿜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두 번째 가보게 됐는데요. 방문객은 여기에 가서 표를 받아야 하나 봅니다. 나 혼자 안 갔다 왔는데? 와닿으면 돼. 괜찮죠? 여권을 내고 신분 확인을 받고 이렇게 표를 주십니다. 이렇게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A가 뜨니까 저희는 A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로 왔을 때는 그냥 그때는 투표 기간이라서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건 처음이에요. 영사관이 제가 사실 사진을 못 찍는 건 알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사물함에 넣고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업무를 보는데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비자를 많이 만들러 오셨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이 없고 한중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중국 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놀러 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짠! 분리를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찬릉호는 쉬었어요. 원래 있던 여권 그냥 파기하고 새로운 여권을 받고 이제 저희는 점심으로 하이디라오를 가려고 합니다. 하이디라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네. 와, 굉장히 넓네요,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저희는 빤빤해서 먹을까요? 빤빤 좋아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메뉴를 고르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머리끈도 주시고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주십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앞치마도 주시고요. 여기 서비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도 냄새 날까봐 이렇게 씌워주시고 그러면 저는 식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도 종류별로 있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곳인데요. 저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没事。我自己。现在用油。 간장을 넣고 파를 넣고 참기름을 넣고요. 마늘도 좀 넣습니다. 이게 간장 소스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고추도 좀 넣고요. 이렇게 하면 매콤한 소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이 아닌데. 전에 그럼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을 시켰는데요. 면을 시키면 이렇게 아저씨가 오셔서 이렇게 직접 늘려주십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바닥에 닿거나 몸에 닿으면 버리고 새로 해주세요. 다른 손님 몸에 닿아서 다시 해주시네요. 굉장히 청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음식 가져오시는 분들도 다 위생물을 쓰고 계시고 이렇게도 안 닿는 게 신기하네요. 안 닿죠? 짠! 이렇게 수타면이 완성됐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하이디라오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1인당 86원인가? 나와서 15,000원, 14,000원 정도로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유학 생활 중에서 한 번에 86원씩 쓰거나 100원 가까이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중국 식당치고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직원의 친절함, 이 3박자가 모두 다 갖추어진 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인 관계로 저의 오늘의 바깥 일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이제 좀 따뜻하게 전기장판 안에서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